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화성을 후보 한정민 후보의 출마 선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의 그 미래를 책임질 청년 후보님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홍정민입니다. 출마선언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탄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당의 요청에 의해 화성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나아가 대한민국 과학기술 경쟁력을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반도체 발표에서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그곳의 중심인 동탄, 즉 화성에 공천된 것은 동탄에서 살아온 연구원으로서 반도체 핵심지를 직접 탈환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제 그간의 바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도체 패권 국가, 교육수도 동탄을 위해 제 청춘과 경험을 쏟아붓겠습니다. 반도체 패권 국가는 동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반도체 투자 항목을 늘리고 세액공제의 의무를 기한을 연장하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게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유수의 대학과 글로벌 기업이 협력해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반도체 산업의 창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반도체 패권 국가는 우리 기술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최근 5년간 산업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자그마치 26조 원 이상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기술 유출은 경제를 넘어 국가의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 자금을 대놓고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해커들을 양성해서 가상화폐를 해킹하면 그만입니다. 북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반도체 핵심 기술이 북한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자금 마련에 사용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치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기업에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 첨단 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전단 기구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해킹에 대비한 전반적인 보안 시스템 또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중범죄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반도체 산업의 보안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발전은 곧 동탄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제 동탄은 인력과 자본의 유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감하고 새로운 투자로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 해야 합니다. 양적 팽창 시대를 넘어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 패키지들을 동탄의 인재를 모으고 자본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저는 우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동탄 부관선을 적극 추진하고 직행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수도 동탄은 글로벌 인재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동탄에 지정된 교육 국제학 특구를 활용해서 국제학교와 외국어 고등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관련 조항에 근거해서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에 특화된 최고의 인재들을 양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탄의 교육 발전이 인구 증가 부작용으로 정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탄은 고등학교가 부족해 중학교 졸업생들이 평택이나 안성 등으로 다른 도시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고통 불편을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인구 증가와 연동해서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과외학급 문제 대응을 넘어서 신도시 교육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존의 화성 오산 교육청
교육, 죄송합니다. 기존의 화성온산교육진흥청을 화성교육진흥청으로 분리 신설하겠습니다. 내 삶이 편안한 화성통에서 또한 주시는 동탄입니다. 주민의 노인 삶의 지을 교통에서 결정됩니다. 이제 우리 위해서도 교통이 돌려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여당의 힘으로 동탄 부발선을 추진하고 분당선을 동탄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 건축대공의 트램과 동탄 운동선도 포교와 발전한 건축을 위해 지연되지 않도록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소동탄역에서 동탄 신도시까지 버스를 타야 했던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1호선을 소동탄역에서 동탄역까지 조속하게 연장하겠습니다. 서울역 광역버스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또한 자아행을 이용하는 분들이 저녁에 주차 대란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동탄의 한강에 위치한 동탄호수공원은 주민의 삶의 공간을 힐링쉼터입니다. 이곳에서 개최되는 문화쇼를 한층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첫 문화쇼를 예술인과 명사들이 동탄 주민들과 만나는 문화장, 여행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탄 시민 여러분, 저는 지역 정신으로서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넘어서 국회의원으로서 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저는 직장 출신으로서 포괄 임금제를 개선하겠습니다. 포괄 임금제가 장시간 노동, 공짜 야근으로 남용되는 현실을 바로잡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동 현장의 다양한 고민을 정부와 일률적 규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 대화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반드시 국회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탄 시민 여러분, 정치를 시작하며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두려워할 것도 믿을 것도 오직 주민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한 주민 곁에 설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제 2회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민과 함께 이번의 날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주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탄 시민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소주 한 잔을 기울이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도 월급 받는 만큼 혹은 그 이상보다 열심히 일하고자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한 제가 이제 이직을 하고자 합니다. 떨린 마음속에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반도체 패권 국가, 교육소도 동탄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 떨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탄 시민과 함께하는 사실입니다. 이것 하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드립니다. 저는 일하고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평론가가 아닌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처음 연구원생활을 시작하던 그만 그때로 동탄 시민과 함께 승리를 향해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